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항공 튜터를 맡고 있는 백우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8월 달에 어떤 책을 준비했는지 궁금하시죠? 이 책을 준비했어요. 신학 레시피예요. 제가 이 책을 처음 나왔을 때부터 찝하고 있었어요. 이 책 제목 자체가 일단 저를 많이 좀 흥분시켰어요. 왜냐면 신학 그러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학에 레시피라고 하는 게 딱 붙인 거예요. 레시피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그 요리를 할 때 그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혹은 방법이라든가 순서라든가 그런 것들 쭉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신학을 그렇게 하는 요리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관심이 확 갔겠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준비를 했어요. 이 책은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이 책의 저자분을 직접 모시려고 해요. 멋지죠? 이 상황에 박수. 네, 제가 이동영 교수님께서 이 책을 직접 이제 집필을 하셨는데요. 이 책을 함께 너무너무 진행을 같이 하고 싶어요, 교수님.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가지고 허락을 받았어요. 멋지죠? 지금 제 옆에 와 계시는데요. 제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신학 레시피의 저자 이동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박수도 다 쳐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이랑 같이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예, 영광입니다. 불러주셔가지고. 네, 네. 근데 교수님, 저는 네. 이 책 레시피 이 제목이 너무 눈에 띄었어요. 이 제목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네, 이 신학 레시피라는 게 이제 레시피라는 이 말 자체가 많이 익숙한 말이죠, 그죠? 요리에서는 말이죠. 요리의 네, 네. 방법과 원리를 담은 책이나 이 소위 말하자면 이 쪽지 이런 걸 레시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비법 같은 거. 예, 그렇죠. 방법, 네. 방법, 비법, 뭐 방법론 이런 걸 담은 것이지요. 네. 근데 이 신학 레시피라고 신학에 붙인 것은 아마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원래 이 책이 원래 내용이 뭐냐면 신학 방법론이에요. 신학 방법론에 관한 책입니다. 라틴어로 프롤레고메나. 그래서 정식으로 프롤레고메나. 프롤레고메나 테올로기에 신학의 서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서론. 신학 서론에도 너무 딱딱하잖아요. 신학 네. 방법론에 관한 책이니까 좀 더 이게 좀 뭐랄까요? 덜 딱딱하고 좀 뭡니까? 대중친화적이고. 또 레시피라는 언어는 좀 여성적인 단어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여성적인 네. 단어가 훨씬 부드러운 단어잖아요. 남성적인 단어보다도. 이건 성경 네. 번역의 원리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네. 말이란 걸 어머니한테 배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부어가 뭐죠? 뭐죠? 모국어. 사실 모국어는 아닙니다. 뭐죠? 사실은 독일어 무트슈프라케 이 말이 모국어란 말이에요. 뭐죠? 언어는 네. 국가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엄마가 가르쳐 준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롤레고메나에 상응하는 대중친화적 단어가 레시피인 거죠. 갑자기 막 친해지려 그래요. 네, 방법과 원리를 네. 다루는 책이라는 것을 네, 네.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제를 다룬 거죠. 스토리텔링으로 배우는 신학의 방법과 원리. 쭉 보니까 성령론이 없어요. 성령론요? 네, 그래서 네. 이건 뭐지?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이제 그 좋은 주제이신데요. 네. 전통적인 이제 공교의 신학 분류는 일곱 개의 체제로 되어 있어요. 일곱 개의 체제. 이거는 이제 라틴말 로찌라고 하는데. 로찌. 로쿠스의 복수죠. 로쿠스의 복수 로찌. 전통적인 네. 조직 신학은 일곱 개의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네. 첫 번째는 신학의 방법과 원리를 다루는 겁니다. 프롤레고메나죠. 네. 네. 레시피.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여섯 체제가 있죠. 그게 신론, 인간론, 그쵸. 그리스도론, 네. 구원론, 괴론, 종말론. 여섯 체제이지요. 이게 전통적인 분류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좀 198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오면 이런 강론 여섯 체제 안에서 성령론을 독자적으로 넣어서 강론만을 일곱 체제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지요. 요새는 네. 그런 체제를 선호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 전통적인 체제는 여섯 체제죠. 그럼 성령론은 어디로 갔느냐? 성령론 신론에서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구원론에서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서론에서 뭐 성경 영감론에서 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죠? 그 교회론에 들어오면 성례전론 이런 데서 배우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오늘날 신학자들은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론이 독자적인 영역을 조직신학에서 차지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제례적인 신학 분류의 약점이고 문제점이다. 이걸 극복하려는 시도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신학자들이 조직신학 작품을 쓸 때는 네. 성령론이라고 독자적으로 하나의 영역을
그죠? 하나의 로쿠스, 하나의 네. 주제를 가지고 자기 조신학 안에서 성육론을 개진하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총 8체제가 되겠죠. 네. 성육론이 하나 들어오니까. 예, 그런 방식이 이제 1980년 중후반 이후부터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그러면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할 때 네. 보면 슐라이어바흐의 조직신학도 있고 네. 파덴베르크의 조직신학도 있고 네. 틀리도 있고 바르트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색깔들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아까 슐라이어바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육론이 아니라 신론을 가지고 이 신론을 따로 이렇게 떼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다가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교회론도 등장하고 기독론도 등장하고 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제 질문은 이 책은 어떤 그 조직신학자의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신학서론, 신학 레시피의 어떤 표준적 어떤 그 체제는요. 네네. 그 근원을 따져본다면 그 시놉시스 일명 레이든의 그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쓴 신학 통론. 이란 예, 레이든 신학 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이 책의 체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 그 체제 위에서 신학 방법론을 구축했던 신학자가 네덜란드의 개혁파 신학자였던 헤르만 바빙크죠. 아, 바빙크.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 방법론은 소위 그 레이든 신학 통론을 토대로 해서 그 형성시킨 신학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표준적이고 대단히 정통적이죠. 네. 이런 원리의 입각에서 슐라이어마의 체제를 본다면 슐라이어마의 신학 방법론은 신학의 주관적 원리에 너무 경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바르트의 신학 방법론은 신학의 객관적 원리에 너무 경도되어 있다. 신학의 주관적 원리가 신앙 체험이라면 신학의 객관적 원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바르트는 너무 객관적 원리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 슐라이어마는 너무 주관적 원리에 치우쳐 있다. 왜냐하면 슐라이어마는 자신의 조직 신학을 신학론이라고 불렀고요. 글라우벤슬레레 신학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학론의 핵심적인 주제는 절대적 의존 감정입니다. 네, 네. 독일말로 아주 길어요. 다스 슐레이트 힌니게 아펭기카이트 게필이라고 칠판으로 쓰면 아주 그냥 한 문장 같은 그죠? 문장 같은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학과 신앙이 주관성 없이 안 되죠.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객관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깥에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와 관계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아 그리고 제가 되게 궁금한 게 또 있었어요, 교수님. 네, 네. 그 신학, 조직신학, 그런 조직신학이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것들을 설명해 나가는 방법들,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네. 어떤 진리의 내용을 다룬다고 하면 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 대응설도 있고 예. 진리를 협의해가는 맞춰가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정말로 과연 믿을만한가, 합당한가, 예. 진리로서 그 진리값이 정말로 이렇게 순도가 높은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그 예리한 질문이시고 그러면서도 형이상학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진리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다양한 관점의 진리관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인간학적 관점에서, 생물학적 관점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네, 네. 다양한 진리관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 제 영역마다 다양한 진리관이 존재할 겁니다. 네, 그럼 네. 여기서 말해 진리란 건 신학에서 진리가 뭐냐의 문제인 네, 네. 것이죠. 신학에서 진리가 뭔지를 이야기할 때는 결국은 그 진리라는 말 자체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네, 네. 진리란 것은 그리스 말 헬라 말 알레테이아입니다. 알레테이아. 네. 알레테이아죠. 알레테이아에서 앞에 알파가 붙어 있죠. 알레테이아 할 때 아가 알파입니다. 근데 뒤에 레테이아가 붙어 있습니다. 이 레테이아라는 게 레테라는 말에서 온 거죠. 레테. 레테 강이라는 네, 그리스 히랍의 신화가 있죠. 그 히랍 신화입니다. 이 플라톤 글에 보면 나오죠. 네, 네. 이 인간이 이 세상에 올 때 원래는 이데아 세계에서 있다가 진리를 다 알고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레테 강을 지나서 이 생에 올 때 이 강이 망각의 강이 되다 보니까 네, 그 강을 네. 지나가면 모든 걸 잃어먹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진리란 것은 이 망각 앞에 알파가 붙어서 알레테이아, 알파라는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 문법에서 알파를 알파 프리바티바라고 해가지고 알파 부정법이죠. 부정적 도입니다. 아, 네. 그 알파가 붙으면 망각을 없애는 것이죠. 망각을 없애는 것. 망각을 없애는 것. 이걸 하이데거는 비은폐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알레테이아에 대한 하이데거의 번역이 비은폐성이죠. 은폐된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탈은폐성 같은. 비은폐성 내지는 탈은폐성. 네, 네. 그 은폐된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아, 그 진리라는 네. 건 은폐되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신학에서 진리라는 건 뭐냐? 알레테이아. 하나님에 관해서 은폐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은폐, 비은폐성.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이 알레테이아는 한국말 번역한 비은폐성인데 이걸 신학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 레벨라치오, 계시라고 하죠. 오펜바룸, 네. 네, 드러남이죠. 네. 드러남. 드러남에, 그러니까
알레스에 대한 긍정적 표현이 계시고요, 드러남이고요. 계시란 건 드러냅니다. 드러나 베일을 뺏긴다는 뜻입니다. 네, 네. 알레스에 대한 긍정적 표현이 계시고요. 계시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비언패성이죠. 그래서 네. 진리와 계시는 신학에서는 사실은 동일한 표현인데 하나는 네가티브, 부정적인 표현이죠. 비언패성 내지는 망각을 없앰, 부정함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라면 여기에 대한 포지티브한 표현이 계시, 드러남이죠. 네. 그 드러남이 계시다. 그러면 신학이 성립하려면 계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폐성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교수님 제가 또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원형 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거에 조금 이렇게 반대가 되는 그게 이제 모사의 신학 혹은 모방의 신학, 네, 모방의 신학 혹은 네. 뭐 나그네 신학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네. 두 개가 엄밀하게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치는 어려운 건가요? 두 개념은 분리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구분해야 되겠죠. 그걸 뒤섞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사실은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신학은 원형의 신학이 아닌 거죠. 원형의 신학자는 지상에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네. 어느 학파에 속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원형의 신학자는 없지요.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원형의 신학자를 누구라고 불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형의 신학자다.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 네. 자신에 관해서 생각하는 자의식 이게 원형의 신학인데 우리가 알 길이 없죠. 네. 그러면 어차피 신학은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이해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류가 있겠네요?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모방의 신학이 아무렇게나 한다고 모방의 신학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신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 편에서 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자를 유한자가 알려면 무한자 편에서 먼저 당신을 드러내셔야 되죠. 그렇죠. 드러내심, 드러남. 드러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그 드러내심이라는 그 계시 사건에 의존해서 우리가 신학을 펼쳐나갈 때 이제 모방의 신학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신학의 객관적 원리는 계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왜 그랬냐면 신학 그러면 왠지 뭔가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네. 신학은 절대 변하지 않아서 왠지 현실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렇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나도 지금도 늘 살아서 역사하는 이야기여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신학도 함께 이 현실에 맞게 함께 이렇게 변화 발전 가능한 것이구나. 저는 그거를 조금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한 거죠?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의 객관적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더라도 네, 네. 신학의 주관적 원리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자의식이고 우리의 어떤 그죠 삶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리의 삶과 역사는 시시각각 변해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한 시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신학의 객관적 원리로서의 계시의 말씀을 상정하더라도 주관적 원리에 대한 문제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학은 다양한 색조를 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그게 이제 신학이 갖고 있는 기능이기도 하겠네요. 그 합리적인 그 현실 세계에 왜 이렇게 적응 가능한 그 현실 적합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신학일 수 없습니다. 현실 적합성이 없으면 그 천상의 독백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죠. 좋은 신학의 요건 중에 현실 적합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고려해야 되겠죠. 네. 네, 몇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좋은 신학이라고 평가하면 그 신학이 아무리 뭐 판타스틱하고 아무리 기발한 영감으로 가득 차 있어도 어떤 객관적 계시의 말씀 그 성서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좋은 신학일 수 없죠. 그건 좋은 소설일 수는 있습니다. 좋은 종교소설일 수는 있지만 신학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성서에 적합한가 이게 중요한 요건이죠. 성서에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어떤 그 고대로부터 교부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그 교회가 읽어온 성경 해석과 역사적 해석에 그저 학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역을 가지고 혼자서 뭐 떠든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부로부터. 그러니까 바빙과 바르트가 말했듯이 신학의 역사는 성경 주석의 역사잖아요. 좋은 신학의 두 번째 요건은 역사적이 되겠죠. 역사적. 그러나 아무리 성서적이고 역사적인 뭐합니까? 현실 적합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 현실 적합성이 이게 좋은 신학의 요건이죠. 그 네 번째는 뭐냐면 체계적이고 구성적이어야 되죠. 아무리 성서적이고 역사적인 현실 적합성이 있어도 체계적으로 구성적으로 신학이 구축되지 않으면 학습하고 배우고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레시피가 어떤 그 순서, 단계, 방법, 절차 이런 식의 의미로도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신학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나요? 이건 학생들만 하나요? 신학생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신학은 신학의 원리는 신앙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 모든 신자들이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란 게 네. 전문가나 매니아 집단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학과 신학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과 신앙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굉장히 원초적인 오류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말 그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뭔가 잘못하다가는 레일을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신학과 신앙을 분리시켜버리면. 그런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믿고 뜨겁게 입술로 고백하면 그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뜨겁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신학이죠.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죠? 아니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논리적 진술이 불일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네. 신앙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네.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사는 것 같고 네. 신학 그러면 이제 학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 뭐 공부하는 네. 사람, 학문하는 네. 사람,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연구하고 네. 배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네. 괴리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심한 것 같고 네. 근데 그건 좀 극복되어야 한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책이 나온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네. 신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왜? 네, 이 신학의 내용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신학을 네. 장려할 필요가 있다. 절대로 신학은 전문가 집단의 매니아 집단의 전유물일 수 없다. 네. 또 하나는 네. 교회 밖에 있는 분들, 교인이 네. 아닌 분들에게도요. 네. 2000년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네.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필요한 책이에요. 진짜 이 신학 레시피. 네. 네. 제가 마음이 막 풀려요. 사실 신학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거는 그 학자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는 제 생각도 네. 신앙과 신학이 결국 분리가 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 삶으로 네.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 네네. 네. 그런데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책을 제가 못 만나본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만난 거죠. 너무 신난 거예요. 네. 아이, 진짜 그랬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8월 달에 진짜 일반 성도님들도 혹은 신앙인이 아니어도 네.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 정말 네. 신앙이란 무엇인지 좀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려고 했죠. 쉽게 접해질 겁니다. 제 책을 읽으면. 진짜요? 네.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그럼요. 좋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쉬운 신학의 방법과 원리를 쓰겠다는 목적으로 쓴 책이 신학 레시피죠. 이런 네. 책은 독일에도 프랑스에도 네덜란드에도 이탈리아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예. 세무지역 플러스에만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네, 네. 우리나라의 국어, 한국말을 또 풍요롭게 하는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자가자찬이 되나? 내 자랑이 될까? 좀 쑥스럽긴 한데. 물론 그 평가는 독자들의 몫이죠. 네. 제가 하나만 더 교수님 여쭤볼게요. 예. 신학 그러면 사실 네. 아까 제가 일단 들은 생각이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네. 신학의 원래 어원이 뭐예요? 신학이란 말이 이제 네, 어원이라는 게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예리하셔서 네. 이런 좀 예, 네. 예 아주 그죠? 네. 예, 뭐 좀 뭐랄까요? 예, 예, 딱 좀 필요한 질문만 지금 콕콕 하고 있어요. 예리한 지적을 하고 계세요. 네. 신학이 뭐냐? 네. 신학이 어원이란 것은 신학이란 말이 그리스 말이 봤어요. 테올로기아란 말이에요. 테올로기아란 말인데 이 테올로기아에서 네. 이제 네. 신학을 말하는 서양 언어들이 다 기원했죠. 테올로기아란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데오스란 말하고 데오스 신 예 또 네. 로고스 또 로기아 로고스 언어 로고스 논리. 예 로고스란 말은 말이란 말이고 로기아란 말은 어록 이런 겁니다. 말의 모음 이런 거. 그러면 신에 대한 이야기 신에 대한 이야기의 모음 신에 대한 이야기의 모음 아니면 신을 말한다는 뜻이 신을 말한다 또 신에 대하여 말한다 신에 대하여 말한다 신을 향하여 말한다 네 뜻입니다. 그 신학은 뭐냐 데올로기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신학이고 하나님의 관하여 말하는 것이 신학이죠. 너무 은혜로워요. 신학 그러면 되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거. 근데 단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내용은 뭐?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반드시 신학자다, 신자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관하여서만 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 말하는 행위가 신학입니다. 그것이 누가 신학자냐?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사람이 신학자죠. 그러면 누구나 다 신학을 하고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신자가 신학자인 거죠. 진짜. 신학자는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부들은 말하기를 유스틴 같은 교부는 말하기를 교회를 신학자들의 공동체라고 불렀죠. 네. 교회 신학자들의 공동체죠. 그리고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신학이라는 것은 그 예배 드리는 공동체, 신자들의 공동체로부터 나온 거죠, 신학이. 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신학의 어머니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어머니로부터 신학이 나왔다. 그럼 모태는 뭐냐? 예배죠, 예배.
폰투스 에바그리우스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4세기 교부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대들이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그대들은 신학자들이다.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네. 그대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와, 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학이란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통찰한 대가일갈이죠. 신학이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제 같은 전문 신학자만 신학자가 아니라 사실은 신학자란 말은 성도들이 신학자들이죠. 진짜. 네. 예배자들이 신학자들. 네, 네. 저는 예배자인 한에서는 신학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사실 지식 도매상 내지는 지식 소매상이죠. 네. 또 이제 이거는 사실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네. 오늘날 우리 신학의 그 위치라고 할까요? 그게 많이 좀 어렵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 시대에 어떻게 다시 또 이 신학을 메타담론의 위치로 이렇게 딱 세울 수 있을지 네. 저는 그게 고민이거든요. 네. 오늘날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신학도들이 조금 인문학의 어떤 생태계 속에서 신학이란 것이 인문학의 역사 속에서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초창기의 대학들이 그저 철학부, 신학부, 의학부, 법학부를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신학의 역사라는 건 굉장히 오래되었죠. 네, 어떤 네. 인문학이 뭐 1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인문학이 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이란 계몽주의 이후의 사태거든요. 네, 네. 신학은 그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신학은 그런 오랜 유구한 역사 속에서 독자적인 방법론과 원리를 가지고 신학을 구축해 왔단 말이죠. 오늘날까지. 치밀한 방법과 해석학적 원리를 구축해 왔단 말이죠. 네, 네. 그럼 그 토대 위에서 신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무슨 철학, 역사, 문학과 대화하는 것은 생산적이겠죠. 네. 그러나 그걸로 뒤섞어서 하나의 신학을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방법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본기를 먼저, 그러니까 신학에 대한 기본기를 먼저 딱 다지고 그리고 나서 다른 학문과의 어떤 그런 대화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어느 학문이 사실은 가랑문적 대화를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계속 막을 붙이고 나와서 다른 학문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있다는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신학의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지려면 어떤 책을 봐야 되나요? 그랬을 때 사실은 지책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표준적이거든요. 그리고 공교회적인 신학의 방법과 원리를 해설하고자 노력했거든요. 네.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당신의 독생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지 아니하셨으면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것이 대원칙이고 그 원리에 부합되는 신학 레시피, 신학 방법론을 쏘고자 했다. 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교회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 신학이란 무엇인지를 이렇게 쭉 섭렵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과 대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어떻게 그것이 만나고 입맞추고 함께 손잡고 길을 가느냐를 이 책은 보여주고 있죠. 네. 예. 이 책이 정말 갈수록 더 막 그 관심이 가고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빨리 읽고 싶으시죠? 8월이 빨리 오면 좋겠죠? 저희가 8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시간이 언제냐면 월요일, 매주 월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동현 그 교수님하고요. 함께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시작을 할 거고요. 늘 함께 해주실 거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요? 예, 재미 있어야 되고요. 또 네. 재미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백우인 목사님이 워낙 또 이게 아주 그 탁월한 진행자가 되셔서 제가 잘 묻어가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8월달 한 달 한 권 그 신학 레시피 소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